인생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현미경의 관점과 망원경의 관점입니다. 현미경과 망원경은 둘다 크게 확대하여 보는 그러한 기계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현미경은 실제로는 아주 작아서 우리의 눈으로 볼수 없는 것을 확대해서 우리가 볼수 있도록 만드는 실제보다 더 크게 확대하는 것이 현미경입니다. 그나 망원경은 실제로는 아주 큰데 거리가 멀어서 우리 눈에 작아 보이는 것을 실제처럼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생을 현미경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아주 작은 일을 지나치게 크게 확대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불평할 때 그것은 현미경으로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불평하기 시작하면 아주 작은 문제도 점점점 커 보입니다. 그래서 견디기 힘들 만큼 큰 문제로 확대됩니다. 그러나 감사는 망원견과 같습니다. 실제로는 너무나 큰 축복인데 우리 눈으로 볼수 없었던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게 될때 그것이 실제 축복으로 확인되고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10편 69편에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라고 높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대하시다. 확대시키다. 매그니파이하라 그런 뜻입니다. 망원경이나 현미경이나 둘다 똑같이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미경은 실제로 작아서 지나쳐도 되는 것을 지나치게 확대시키는 것이고 망원경은 너무나 큰 것이었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수 없었던 것들을 실제처럼 보이게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높고 크심을 평상시에는 볼수 없었던 것들을 감사할 때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광대하신 하나님으로 높고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감사함의 망원경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우리가 진정 감사할 때만 축복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는 사람의 감사가 있고 받는 사람의 불평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고 베풀면서도 감사를 합니다. 내가 베풀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줄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섬기고 베풀고 나누어 주면서 그 마음 속에 감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늘 받으면서도 불평을 합니다. 더 적게 받음에 불평하고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내가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함에 불평하는 것. 거저 받은 것에도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이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섬기고 주고 베풀며 감사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감사를 맺어지게 하는 것이 있고 또이 감사를 통해서 맺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감사 열매를 맺게 하는 요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입니다. 감사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요 열매입니다. 만약 은혜가 없다면 감사도 없는 것입니다. 이 감사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유카르스티인데이 은혜가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이 은혜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들이 참 많죠. 은사 성경의 은사 그럴 때 은사는 카리스마입니다. 우리가 흔히 카리스마가 있다 그럴 때좀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말이 와전된 거죠. 카리스마 은사입니다. 은사란 무엇입니까?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감사는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감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처럼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변함없는 주의 은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 감사는 은혜로부터 흘러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것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감사의 출발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할 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내 백성들아 들으라 내가 말한다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 대해 할 말이 있다. 나는 하나님이다. 바로 내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할 말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불편하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이다. 모든 인간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내가 은혜로 받았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인간이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나의 것을 하나님께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이 고백 이 고백이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을 드리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번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8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희생제로 너를 책망하지 않을 것이니 너는 계속해서 내 앞에 번제를 드렸다. 나는 내 외양간의 황소도 내 우리의 염소도 가져갈 생각이 없다. 숲속의 동물이 다내 것이며 수천의 산에 널려있는 소들도 다내 것이 아니냐. 내가 산에 있는 새들을 다 알고 있고 들에 있는 동물들도 다내 것이다. 내가 혹 굶주려도 내게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세상이 내 것이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내 것이니 말이다. 내가 황소고기를 먹겠느냐 아니면 염소피를 마시겠느냐. 우리가 드리는 어떤 예물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것이다라고 네 번씩이나 반복합니다. 다내 것이다. 너희가 드리는 그런 수천의 재물, 황소, 모든 재물들은 이미 다내 것인데 그것, 그것 자체로 인하여 내가 영광 받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오히려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그 재물로 인하여 그 마음이 불편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마치 자기의 것을 하나님 앞에 주는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의 종교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에게 인간이 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는 자고 신이 받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아무리 큰 것을, 아무리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주는 자시고 우리가 받는 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이다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께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물과 제물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나는 그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나 유머러스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굶주려 배가 고플지라도 너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만물이 다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해 주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배가 고플지라도 너에게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만물이 다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과 봉사 또 모든 들여지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을 감사함으로 올려 드리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라는 것이죠. 둘째로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감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과연 고난이 우리에게 감사를 가져다 줄까요?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깨닫는 통로가 고난입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 몰랐다가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되는 계기가 있다면 바로 고난을 겪게 되면서 지금까지 잊었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보다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더욱더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러브소나타를 섬기면서 많은 일본 목회자를 만나면서 그 일본 목사님들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일본 목사님들은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감사함이 마음에 넘쳤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일본 목회자들의 마음을 통해서 볼 때, 사실 한국에서 이 러브 소나타 같은 그런 행사는 온누리교회에서 너무나 익숙해졌지 않습니까? 너무나 익숙해졌어요. 수천 명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축복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보면 온누리교회에서는 늘 익숙해진 프로그램일지 몰라요.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러나 고난 속에 있는 일본인들 고난 속에 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러한 일본 목회자들은 모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 감사는 고난이 깊을수록 감사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건강에 어려움을 겪은 분들 사업에 실패한 분들 기가 막힌 오해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 죽음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분들 모든 분들이 다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비한 일이죠.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를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아들을 잃은 어느 부부가 아픔을 잊고 예배 출석하여 하나님께 드린 헌금 봉투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좋은 아들을 20년간 우리 곁에 두심을 감사 그리고 아들의 영혼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순교자였던 손양훈 목사님 두 아들이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아홉 가지 감사 기도문을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한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권을 함을며 두 아들이 순교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병들어 죽어도 복인데 전도하다가 총에 맞아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아들들이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했는데 그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내나요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는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감사를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축복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를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토마스와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유명한 고전이 있죠. 감사에 대한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시거나 고난을 주신다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하시더라도 그것은 언제나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갖기를 원한다면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또한 은혜가 여러분을 떠나더라도 참고 기다리고 감사하십시오. 은혜가 다시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그것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고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는 방법,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은혜가 떠난 것 같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은혜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길이라는 영적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수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고난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만 오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지켜 줍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어 나게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힘쓰고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이 말씀은 영혼이 깨어 있는 것과 감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절 후반부를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깨어 있으라 기도 안에서 감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하는 것은 기도와 감사라는 거죠.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6절7 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거기에 밑줄을 쳐야 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밑줄을 쳐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지켜주심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원리를 이미 알고 실천한 분이 구약 시대에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 선지자죠.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가 이루어지고 그 계획이 발표됐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유명한 말씀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단일은 자신이 기도하면 죽임 당한다는 명령문이 내려진 것을 알고 예전에 하던 기도의 습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동일하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탄원이 아니었습니다.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살려달라는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불평도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축복이 이어진 것처럼 자신이 승진한 것처럼. 자신이 더 인정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감사함으로 그 위기의 순간에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다는 비밀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감사하는 것이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영혼의 방패가 된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위기의 순간에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순간에도 엎드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영혼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우선 위기 상황에 처한 것 자체를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고 굳게 설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은혜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 앞에 설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런 감사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불안한 가운데 계십니까? 염려한 일 가운데 계십니까? 다니엘처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지켜 주심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입술을 앞둔 학생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켜 마음을 지켜 주신다고 했지 시험을 잘 보게 해 준다는 것과 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수험생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지 않습니다. 감사, 감사는 합니다.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함으로 시험에 떨어지는 거죠. <laughs>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할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거지. 우리의 노력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감사한다고 해서 상황이 금방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지혜가 필요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없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초조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자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을 지켜주실 때,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영혼, 영혼마다 흘러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게 될 때, 둘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일으켜 줍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자원함에 그러한 마음으로 일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건강진수는 자원지수입니다. 얼마나 자원함으로 섬기는가? 누가 시켜서 부득이함으로 직분 때문에 눈치 보며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 자원하는 마음, 그것은 감사가 만들어내는 거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자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받은 축복의 일부를 자원하여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사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미대륙에 정착한 필그림들이라고 말하지만 청교도들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성경적인 시초는 구약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오순절, 칠칠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를 이미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오순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추수하기 시작될 때부터 이 칠주를 계산해서 칠칠절, 칠주가 일곱 번 있다 그래서 칠칠절이죠. 칠주가 일곱 번 있으면 칠칠이 49 하면은 오십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 그래서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77절 혹은 오술절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추수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추수가 시작되는 그래서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열매 유월절이 끝나고 무교절이 끝난 첫 번째 열매가 보리가 맺어지는 때를 초실절로 계산해서 초실절부터 49일 이후에 오순절이 올때이 추수가 클라이막스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가 사실 오순절이요칠칠절인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이 추수 감사를 지낼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의 말씀을 개역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다면 반드시 자원의 예물이 있어야 돼요. 자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 때. 성막에 필요한 모든 재료는 자원하는 자에게서 받으라 그랬어요. 제가 모세였다면 당황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막에 대한 청사진을 주셨을 때, 황금의 집이라고 불리운 만큼 값비싼 재료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은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사람에게서 예물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제 광야를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를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재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숨겨놓은 재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미래를 염려하여 이제 장차 불투명한 미래를 준비하는 재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원하라니요. 지금 세금을 이 매겨서 법을 만들어서 내라 그래도 낼까 말까 할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원함으로 내라. 모세는 순종하며 발표했습니다. 그럴 때 성막이 만들 재료가 만드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예물이 드리셨다는. 이것은 다윗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마음 속에 성전을 지을 마음을 주셨어. 모든 준비를 했을 때 다윗 스스로부터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어났고 모든 리더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어났고 모든 성도들이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헌신했을 때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원리는 자원함의 원리입니다. 감사함에서 나오는 자원함. 오늘의 교회가 자원함에 영성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려면 은혜가 충만해야 감사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해야 자원함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10편 50편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지극히 높은 분께 내 소원을 이루라 감사의 제사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구약 시대의 다섯 가지 제사 중에서도 화목제 또 번제 이런 것도 감사의 마음에 드릴 수 있었지만 이 칼빈은 제사를 이속죄의 제사와 감사의 제사로 나눴어요. 속죄의 제사는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신 것이고 감사의 제사는 우리가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을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저야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그 영어권 어, 학교에서 신학 박사를 이, 신학 박사를 THD라고 합니다. 닥터 오브 셀러지, 닥터 오브 셀러지, 그래서 THD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학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신학의 절정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이렇게 바꿔서 말합니다. THD 학위는 바로 Thanks Him Daily.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신학 박사다. 여러분 모두도 신학 박사가 될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며 Thanks Him Daily. 매일매일 감사하면 그 신학박사예요 신학적인 지식은 가득 차 있는데 감사가 없다면 그건 신학의 박사가 아니죠 진정한 신학의 최고는 바로 감사입니다 PhD학이죠 이그 자리에도 PhD학이 계신 분이 많을 텐데 철학박사 아닙니까? 닥터 오브 필러소피 진정한 철학박사는 뭡니까? PhD는 뭡니까? Praise him daily Praise him daily 매일매일 찬양할 때 철학의 최고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철학의 완성은 찬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할 때 그게 철학의 완성입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고민 많이 해 봐요. 과학적 탐구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찬양하며 산다면 우리 모두가 PhD 학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신학 박사, 천국의 철학 박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평은 사탄을 기쁘게 하고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사탄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이 말씀에 순종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현미경으로 매일 모든의 인생을 불평함으로 크게 볼 것입니까? 아니면 망원경으로 높고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며 나갈 때 우리의 영혼은 든든히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영적 전쟁에도 쓰러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자원함이 날마다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감사의 심령이 가득 넘쳐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범사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